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에 왔는데 네, 리얼 드래곤. 네. 날씨는 정말 좋았는데 네. 시장은 또 만만치 않았더라고요. 네. 그동안. 다행히 어제 또 다행히 기분 좋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내일 그 마스크를 벗는다고 그런 발표가 있나요? 실제로? 아,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 아니고 예. 예정. 아, 예정, 예, 예정. 그래서 아, 예, 그럴 예.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얘기가 있다. 예. 근데 이게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예. 우리 여론에 약간 공감될 약간 태핑해 보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반대로는 또 너무 많이 있으면 조심스럽겠지만 아, 아마도 예. 뭐 상반기 중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 기사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뭐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너무 네. 빨리 벗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입냄새를 그만 맡고 싶습니다. 이제. 네, 저희 미국 증시 시장 예, 바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픽아웃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네. 어제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브레이너드 이사에 의해서 이어서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픽아웃에 네.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네. 그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기술주 위주의 이제 강한 반등 그리고 델타 항공이 깜짝 실적을 내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예. 시장의 시선은 일단은 우크라이나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제 개별 종목들의 이제 실적에 집중하는 시기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 리오프닝은 사실 지금까지 뭐 델타, 오미크론 뭐 별의별 게 나오면서 갈듯갈듯 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관련해서 내용 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이 네. 화요일 날 넷플릭스랑 존슨앤존스, 수요일 날이 이제 테슬라가 있고, 테슬라요? PNG, ASML 같이 있고, 네. 목요일 날 뭐 AT&T 같은 기업이 있고요. 네. 그 다음 주 네 번째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있는데.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가지고 네. 뭐 크게 변동 사항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최근에 나온 재밌는 지표가 네. 그 전체 지금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몇 개를 보느냐를 찾아봤는데 네. 한 개만 본다는 답변이 20%가 안 됐어요. 18% 정도 나왔는데.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80% 이상은 두 개 이상을 보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최파 언니 혹시 넷플릭스 외에 또 보시는 게 있으시죠? 전 넷플릭스랑 왓챠 보고 있고요. 두 개 보고.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친형 같은 게 그런 거 좋아 컨텐츠를 좋아하는데 뭐 세 개 이용하더라고요. 또 가족들은 보면. 세 개, 네 개도 의외로 주위에 있고요. 과거에 이제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아 디즈니도 개봉하고 뭐 다른 데도 HBO도 개봉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은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넷플릭스를 해지하고 가는 수요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냥 같이 보는 수요가 훨씬 많더라는 거죠. 지금 나타난 통계로 봤을 때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디즈니도 보고 있고 관람 중이고 예. 넷플릭스도 이용 중인데 하나를 뭐 끊고 그럴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현재까지.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여러 개를 끊다가 상대적으로 안 보는 게 분명 나옵니다. 그때 끊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 예생. 그죠? 공감. 예, 예. 결국에 안 보게 되는 게 꼭 생기더라고. 채널에. 예. 아무래도 작년부터 갑자기 넷플릭스에 이제 예. 이용자 수 증가 폭이 이제 급감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지금 이용자 수가 2억 2천만 명 정도 돼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늘어날 여지는 아직 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늘어난 속도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뭐 네. 테슬라는 사실 지난 1분기 발표할 때 발표 날 11%가 빠졌어요. 12%였나? 11% 급락했 예. 실적은 괜찮았는데 올해 공급망 우려가 된다 그 한마디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게 워낙 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네. 주가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 또 네. 그날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하나...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예예.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 실적 발표죠? 28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예. 다시 확인. 저도 달력이 적어. 야, 이 체파고가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29일까지 내기하기로 했는데 아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가 28일인가? 어닝 잘 나올 거예요. 아. 아마 대부분은 야.
빅테크 업종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질 만한 이유는 지금 당장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웬만큼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빅스텝을 이제 두 번 할 것이다, 세 번 할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하반기에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가 있어요. 11월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선거를 하면은 보통 경제 정책을 이제 완화를 시키나요, 아니면은 규제를 하나요? 선거 좀 완화를 하죠 보통. 해주죠. 왜냐하면은 예, 주가 부양이라든지 예,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예. 의도적으로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연준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하반기에 그래도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늘려주는 게 정책적으로는 더 유리한 거예요. 예, 본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조금 어정쩡하게 하다가 예.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계속 8% 9% 되면 예. 그때 가서 부랴부랴 잡다가 주가도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악영향이죠. 그렇죠. 예, 선거의 악영향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엄하게 다스린다 주가를 그런 측면으로도 조금 접근하시고 오히려 상저하고를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초반에 확 잡으려 그러면 뭐 75bp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 현재 가이던스 자체는 5월에 50bp, 6월에 50bp, 네. 거기다가 다음 달 7월까지 50bp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 달 만에 150bp 1.5%가 인상되고 그 뒤로는 이제 하반기는 기존 예상대로 25bp씩 따박따박 올리는. 따박따박. 예. 네. 선거에 가장 맞춘다면 그게 어찌든 보면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다음에 뭐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도 오늘 다행히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해 종합이 1.22% 상승을 했고요. 신천도 1.11%, 홍콩 항셍지수도 0.91% 상승을 했는데 전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어떤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관련 업종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특별 여행주의보를 해제를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항공주, 여행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 뭐 1등 업종이 업체인 귀주모태주가 2.22%, 네. 같은 주류 업체인 오량액이 5.7%, 해천미역도 5.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뭐 기타 항공주, 여행주, 뭐 카지노 관련주들 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는 오늘 내일하고 월요일까지는 이제 그 굿프라이데이하고 부활절 연휴로 이제 휴장이고요. 아, 예. 미국도 내일 휴장이죠. 네, 굿프라이데이. 예, 내일 휴장 때 또 새로운 스페셜 게스트가 옵니다. 저희 부사장님 대신에 장우석 부사장님 대신에 스페셜 게스트. 아, 내일은 배를 칠 일이 없으신가요? 예, 그렇죠. 예, 특별히 모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 중국 시장이 좀 독특한 게 중국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고 중국 관련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또 어제 꽤 강했거든요. 어제 특히나 전 좀 눈여겨본 게 상해 국제 공항 뭐 상한가 가버리고 기준모태전 백주 기업 중에도 중형 백주들 중에 상한가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괜찮았단 말이죠. 네,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혹시? 이게 중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하고 좀 따로 노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예전에는 미국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고 하는데 조금 더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력이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뭐 당연히 공산당의 어떤 지시에 대한 게 강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더 그게 강해졌다는 느낌이고요. 뭐 조금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 이런 이게 립서비스든 아니든 실제 의지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주가 민감도가 조금 세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밀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달에 반등이 나오면서 중국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단기 저점은 확인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도 뭐 주요 주식들이 이제 어떻게 반등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거든요. 네. 다만 아직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주의 깊게 향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또 짚어야 될 자 리오프닝 주. 예, 전일 그 델타 항공이 이제
1분기에 적자폭을 상당히 감소하면서 2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네. 6.21% 상승한 41.0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인 2020년 1월 주가가 60달러였으니까 만약에 전주가까지 회복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5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50%요? 40달러에서 60달러니까. 예, 아유. 뭐 이와 관련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어제 10.62%가 상승을 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5.64% 상승한 45.1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직전 주가가 90달러였어요. 어제 종가가 45달러였으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은 100%. 예. 아.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같은 리오프닝이고 다 힘들었는데 왜 유독 항공주가 많이 빠지고 워낙 힘들었느냐, 주가 네. 차이가 크냐. 네네. 이거는 그 기업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항공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 뭔가요? 항공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 예. 재산이 뭔가요? 비행기죠. 비행기? 비행기죠. 아, 비행기. 아. 비행기죠. 야, 이게 1차원적인 질문을 제가 되게 복잡하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행기라는 예. 게 어떤 지구상에 있는 기계 중에 가장 비싼 기계 중 하나 되었으니까 우주선 다음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끊임없이 사용을 해줘야지 비용을 뽑아내는 기계인데 네. 그냥 가만히 놀리고 있으면은 그냥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델타 항공이 2020년 적자가 15조 원이 났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주의 특징이에요.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고 예를 들어서 노동집약적인 회사들 그러니까 노동력, 인건비가 가장 많은 회사는 그냥 인력을 줄이면은 금방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공주는 그럴 수가 없죠. 비행기를 팔 수가 없죠. 실제로 뭐 매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힘들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질 때 운항을 못하게 될 때 손실이 크고 바꿔 말하면은 이게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 그만큼 상승 탄력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1순위로 봐야 될 어떤 분야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뭐 다른 관련 리오프닝주 정말 일제히 올랐습니다. 크루즈 중에 카니발 5.4%, 네. 호텔 체인인 힐튼이 6.25, 메리어트가 7.53%, 예약업체인 에어비앤비가 7.33%, 익스피디아 그룹도 4.88%, 뭐 기타 카지노 관련 업체까지 다 같이 좋았습니다. 네,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리오프닝이라고 할게요. 리오프닝이 있는데 계속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와. 리오프닝에 대해서. 근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항공이 있을 수도 있고 숙박 그리고 뭐 크루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앞으로 좀 향후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그 전보다 많이 빠진 지금 항공주를 제가 뭐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많이 못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폭이 큰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 리오프닝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론적으로 그냥 예. 객관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많이 빠졌다는 거는 향후에 오를 거라는 근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단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빠진 것들은 반등도 세다는 거지 어. 향후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실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 부분이 아.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이런 항공주는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과정이고 턴어라운드를 할 때 보통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모든 이제 좌석이 풀부킹되고 그게 호텔도 마찬가지고 뭐 비행기도 이제 다 풀북이 되고 한다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탄력은 이런 이제 하락폭이 컸었던 이런 쪽이 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호텔 업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고점은 올라갔어요. 예, 네, 오래됐습니다. 힐튼 예.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예. 이전 주가보다 올라와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호텔 업종은 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리오프닝이 시작할 것 같은데 많이 빠진 항공주냐 아니면 계속 지금 탄력이 붙은 호텔 주냐 이런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텔 숙박비와 룸레이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지불하고도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호텔 체인이 이미 전고점에 올랐지만은 더 못 올라간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왜냐하면은 룸레이시를 지불하고 더라도 예. 가고 싶어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올해 여름에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유럽향 유럽 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요가 굉장히 클 거라는 미국 항공국에서 이제 어떤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IT 업종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IT 업종도 다 강했고요. 엔비디아가 3.25% 상승을 하면서 뉴 스트릿 리서치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데 게임 부분,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견고한 성장이 전망이 된다. 네.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좀 있었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뭐 AMD도 2.27%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3.15% 상승을 했는데 그 판매 수수료를 5% 인상하겠다. 예, 발표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3.59% 상승을 했는데 다시 1000달러로 복귀를 했죠. 야, 갔네요. 1000으로. 리튬 코퍼레이션이라는 미국에 있는 리튬 업체가 있는데 여기를 그냥 인수하겠다는 이제 루머가 나오면서 당연히 피인수 기업인 리튬 코퍼레이션도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예, 좀 재밌는 게 보통 인수 발표가 나오면은 피인수 기업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인수 기업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쪽이 득이면 한쪽은 보통 실이거나 그냥 본전이거나 이러는데 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확실히 시장 여지 이렇게 한번 강세가 딱 보이니까 특징줄 봐도 재미가 있어요. 막 7% 올랐고 6% 올랐고 저도 어제 에어비앤비가 막 좀 설레게 하더라고요. 리오프닝 주 중에서. 그래서 사실 요즘 아마 구독자분들도 투자에 굉장히 난이도 있다고 느끼는 게 변동성도 크고 밀릴 때도 무섭게 밀리고 반등도 되게 급하게 나오잖아요. 요즘 같은 장 대응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이디어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요.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냥 사면 어떻겠느냐, 사도 괜찮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빅테크 대형 기술주들이라든지 사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지난달에 저희가 바닥에서 주가가 이제 2주 동안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습니다. 2주 동안 거의 14%가 올랐고요.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한 게 한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딱 정형화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급한 반등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가 충분히 보인다. 왜냐하면 다시 하락을 하고 하려면 또 다른 이제 악재가 뭐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딱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막 주가가 급등했을 때 추가로 상승하려면 뭔가 다른 호재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필요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되는 시기가 필요한데 지난주부터 지금까지가 그랬었고요. 엊그저께 정선인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슬슬 사도 되는 타이밍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이제 산다면은 뭐 빅테크 업종들도 거의 지난달 저점 수준이에요.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 당연히 이런 업체들이 이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쪽 빅테크들이 이제 보통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의 우려에서 피할 수 있다.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이런 건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대응하기 위해서 5%의 수수료를 매기겠다라고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했어요. 아마존은 미국을 이제 거의 온라인을 평정한 업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업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한 업체가 5% 10%를 수수료 올린다? 다른 데를 이용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가격 전가가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만 원짜리 이제 쓰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박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 원짜리 쓰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천 원 인상하겠습니다. 안 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파고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픽했기 때문에 저는 안 쓸 겁니다. 전 쓸게요. 보통은 쓰잖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대안이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가격 정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히 자유롭죠.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변동성인데 이런 업체들의 특징이 변동성이 이제 작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구독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해지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게 일반적인 어떤 예, 이런 사이클이 있는 업체들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인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거에는 누구도 이견은 없는데 삼성전자 같은 이제 전형적인 사이클을 타는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회사의 특징인 겁니다. 네. 실적의 변동성이 그만큼 큰 거죠. 근데 그런 변동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면은 예,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는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다면은 대부분은 지나고 났을 때 좋은 매수 기회였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빅테크의 진입 시점 저는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빅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예, 매수 시점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자, 개별 종목을 추천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예예예. 예, 예. 저도 저희 본사에서 전화를 한번. 알겠습니다. 네, 다 혼납니다. 예, 저까지 혼날 것 같아요. 불려가서.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저희 또 휴장이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언제 뵙죠? 다다음 주? 다다음 주죠. 아 내일 내일 거야. 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도 장은 열리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스페셜 게스트만 생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